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사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8일입니다. 나스닥이랑 다우는 오늘도 잘 오르네요. 나스닥은 지금 거의 전고점을 향해서 얼마 안 놔두고 있죠. 완전 다시 또 폭등하고 있어요. 폭등하고 있고 지금 역사상으로 봐도 거의 최고점에 근접했는데 최고점에 근데도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스닥으로. 정말 그게 주식의 이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더 많겠죠. 훨씬 많겠죠.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묘한 게 이 고점은 사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계속 올랐는데 지수 자체는 올랐는데 주식으로는 좀 이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 그게 아주 주식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주식만 그렇나요? 비트코인도 그렇죠. 비트코인 요즘 많이 떨어져갖고 36,800이네요. 36,800. 비트코인은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이 떨어졌죠. 한 1년으로 놓고 보면 사실 근데 이때 만 달러에 비하면 지금도 이렇게 3배가 넘게 지금 오른 상태인데 300%가 넘는 상태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때 사신 분들이 많겠죠. 거래량 봐도 지금 뭐 보니까 이때 거래량이 많았네요. 이때도 많고 근데 뭐 이때 사신 분들 뭐 다 지금 뭐 보면은 수익 구간일 텐데 이때 사신 분들은 참 지금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있죠.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그렇더니 코인 때문에 돈 빌려서 이렇게 막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렇더니 참. 근데 뭐 이해는 갑니다. 이거 코인 요즘 같이 노동의 가치가 정말 돈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노동의 가치는 점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크게 벌 수 있을 만한 그건 노동으로는 이제 힘들고 집 한 채 사기도 힘드니까요. 이제 서울에서는 집 한 채 차기는 진짜 이제 힘들죠. 노동으로 그래서 코인이나 이런 거를 또 남들은 다 계속 돈 벌었다는 거 분들만 있으니까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 정도면 물론 저라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저도 그냥 그 소시민으로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소시민으로서 저도 코인 이렇게 그 매일 주식을 나눠 살 정도로 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면 뭐 그 차트 분석 좋아하시고 좀 이렇게 주식에 자신감 좀 생기시고 이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게 또 저 코인판이죠.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주변 보면은 요즘엔 조금 줄었어요. 요즘에 좀 폭락하면서 좀 많이 줄었고 아 한창 저 여기 이 위에 있을 때는 여기 구간에서는 진짜 코인 얘기 많았죠. 한 여기서부터 계속 코인 얘기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줄었는데 다시 또 여기서 확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또 다시 또 많아지겠죠. 그런 얘기들이 확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이만큼 올라서 조정일지 이거 5년으로 보면 또 이렇게 또 최대로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떨어지는 칼날일지 휙 아니면 건강한 조정일지 뭐 알 순 없죠. 신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보잉이 많이 올라왔어요. 보잉이 247달러 보잉 저는 안 팔고 있습니다. 참 90달러일 때가 있었는데 보잉이
킴벌리는 요즘에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오, 엄청나게 떨어졌네. 킴벌리 저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킴벌리 지금 정도면 살만하네요, 가격이. 131달러? 아, 조금 아쉽네. 다음 달에 150달러로 다시 돌아가면 사야 되겠어요, 킴벌리. 지금은 100달러밖에 못 쓰니까. 요번 5월 달은. 딴 거는, 오, 역시 티. 티가 또 떨어져 주네요. 저한테 또 기회를 주네요, 티가. 그리고, 아처 대니엘 미들랜드 저얘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잘안 사고 있죠. 비싸져서. 좀 비싸지면 일단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20%, 10% 이상 오르면 좀 외면해요. 20% 정도까지도 외면하는 것 같아요. 아, 다른 거는, 에모나 오랜만에 살까요? 아, 너무 없어요. 코카콜라도, 코카콜라. CHIS, 이거 중국 필수 소비재인데, 얘만 딱 떨어지게, 딱 떨어지네. 나머지는 다 오르고, 제피마저 오르다니. CF도 다 오르고, 와. CF 잘 오르네, 야. 리얼티 인컴도 오르고, 아메리칸 타워도 오르고, 3M도 벌써 200달러고, 안 오른 건 M5랑 T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 없습니다. 여긴 뭐, 잘 모르는 애들인데, 옛날에 좀 관심 가졌다가, 요즘엔 좀, JW 많이 올랐네. 존, 와일리 앤 존, 선즈. 한때 좋아했던 종목인데, 정리했고. 와, 블랙록 877. IBM은 143. 아. 없습니다. 없고, 정리했는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보이고. 게인은 14달러. 와. SRET 6달러였는데 9달러. 이제 10달러를 되겠고. 메인은 그래도 좀 빌빌대고 있네요. 페덱스? 페덱스는, 페덱스도, 펜비나, 펜비나 많이 올라왔네요. 펜비나 파이프 그 회사죠. 캐나다에. 듀폰, 와, 다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살게 티밖에 없습니다. 매일 티 사는 남자. 꿋꿋하게 티를 세 개. 아, 근데 다른 거 진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져갖고, 원래 오늘 같은데 킴벌리 살것 같은데 지금 100달러밖에 못 사니까 킴벌리 못 사고. 아, 티 배당은 줄은 배당이 줄어드는 아주 안타까운 주식이지만 세개 사겠습니다. 세 개. 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엄청 욕먹는 티지만 또 언젠가 폭등해서 아니 60달러 되면 또 그때 사람들 또 좋게 얘기하고. 또 그게 바로 주식판 아닌가요? 주식판이 또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우습게 생각하고 가격이 오르면 좋게 생각하는 게또 주식판이죠. 마치 이게 꼭 사람들 옷 입고 이렇게 명품 옷입 그런 거랑 좀 다른가? 아무튼 속은 괜찮아도 또 겉은 이렇게 좀 추리하게 입었지만 또 이런 속은 알짜인 애들도 있잖아요. 얘뭐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장사 잘하고 있는 기업 같아요. 물론 약간 삐끗했지만 그 스트리밍 서비스 인수했다가 다시 돌려주면서 여기 순이익에서 아주 처참하게 지금 손해를 봤지만
통신 사업에 집중하면 다시 이때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좀 다시 배당을 늘려주겠죠. 그때 한 4,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늘려주지 않을까요? 그럼 또 다시 그때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은 그때 막 역시 티 좋다 이런 분들도 나올 거고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그때 가서 10달러 돼 있을 수도 있죠 주식이 주식이 10달러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미래는 알수 없기 때문에 뭐 10달러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투자한 거니까 예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